자,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장, 오늘 과연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아까 동시효과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다. 크게 낙폭 키우지 않는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SK바이오랜드 전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모기업 SKC가 가지고 있는 SK바이오랜드 지분 전부 다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11%까지 갔다가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마이너스 전환했는데요. 일단 적당히 절반 끊었고요. 이거 관심 있어요. SK바이오랜드. 자, EDGC 더 갑니다. 자, 전부 풀었어요. 전부 풀었습니다. 자, 진단키트 오늘도 일단 양호한 흐름. 야, 이거 시장이 장난 아니야? 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뭡니까? 플러스 0.96% 상승, 플러스 1.39% 상승입니다. 야, 장난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난하냐고, 장난. 응? 어저께 던진 사람들 많죠? 다 틀렸어요, 거의, 그러면. 안 던졌어요. 뭐, 잘했다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유 없이 그렇게 폭락할 때는,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그죠?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면, 아, 이거 던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어제 상황 됐고,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대번 올라옵니다. N소프트 반등 시도 나오고, SK바이오랜드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KMW 반등, 다 반등 나와요, 일단. 야, 하이닉스만 반등 안 나온다. 징하다. 자, 카카오 양호합니다만 조금 챙기만큼 챙겨 먹었으니까 조정 받으면 들어갈랍니다. 굳이 뭐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 기다립니다. 일단 기다려야 돼, 이거. 급하면 안 돼. 자, EDGC 전부 풀었어요. 닥터K가 여러분들 생방송 저번 주에 휴가 전부 반납하고 여러분들하고 생방송 아침부터 오전 내내 하고 하루 종일 풀타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내해드렸는데 수익 나야 된다. 그래야 그 노력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민지님 플러스예요. EDGC 플러스입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 위에 있어요. 추가 매수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한 사람은 훨씬 위입니다. 자, 이거 그죠?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SK바이오랜드.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의류도 있고 여러 가지 리바트라는 가구도 있고 있는데, 지금 SK바이오랜드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 원료 1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딱 구축하고 이제
사업 다각화 중에 한 군데를 차지한단 말이죠. 화장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K뷰티가. 그렇다면 팔로우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호재예요, 호재. 어저께 워낙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랬습니다만. 화면 바뀌고 하면 눈치 채세요. 더 이상 이야기 못 합니다. 화면 바뀌고 하면 눈치 채시라. 자, LG 화학은 조금 더 조정받으면 관심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세는 일단 무너진 상황입니다. LG 화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 21인 건까지 기다립니다. 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7% 간다, 얘야! 이런 거, 그죠? 딱 잡고 있잖아, 21인 거네. 여꽁이! SK 바이오랜드, 꽁이, 걱정하지 마. 적당히 올라오면 3만원 인근 오면 3만원 인근 위에서 청산 알겠지? 쫄지마 이거 일단 이슈 있어요. 야, NHN 한국 사이버결제 간다 얘야.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골 돌아가면서 날라다녀요. 전일은 카카오 7% 그죠? 예, 어디 갔냐? SK 바이오랜드 뭐11% 올라가고요. 어저께 마이너스 맞습니까? EDGC도 막 날라갔어, 어저께. 하이닉스 말도 안 하죠. 이거 감냅두면 돼요, 이거. 감냅두면 돼, 그냥. 나중에 딱 팔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죠? 몰라서 좋긴 합니다만, 참. 몰라서 좋아요. 좋은데 하는 행태들이 좀 그래요. 패닉셀, 이런 거를 따라서 던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겁나고 다 던지잖아. 뭐, 끝나는 줄 알고. 미국 선물도 아무 문제 없고, 해외 시장, 아시아 아무 문제 없고, 혼자 저러는데, 투매라 이겁니다, 투매. 고점에서는 날아갈까 싶어가 따라가고, 저기서
그냥 세상 끝장나는가 싶어서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화장품도 일단 쇼크를 딛고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야, 하이닉스 참 되게 패네. 하이닉스 안 던져요. 들어갑니다. 추가는 안 하잖아. 그죠? 추가는 안 해요. 유독 힐이 패네요. 유독 힐이. 그죠? 화해의 발, 악재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렇게 왕따 시킬 수 있나? 야, NHN 한국 사이버 예측 가는 거 봐봐. 7.8% 갑니다. 와우. 야, 진짜 미치겠다. 번갈아가면서 기쁨을 주네요. 야. 고영이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단단하게 여기서 빠지지도 않고 외국인 계속 차근차근 사모읍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당분간 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아, 진단키트 수젠텍이 진짜 재밌는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젠이 반등하고 있고요. 수젠텍이, 그죠? 여기, 야, 여기서 강한 반등. 랩지노이스, EDGC도 뭐못갈거 없죠, 그죠? 여기 올라탔으니까 양호입니다. 와우, NH 한국 사이버 여자 8.45% 갑니다. 이야. 우리 한국이도 비중 20%입니다. 20%. 어저께 추가 의견 드렸어요. 고영이가 꿈틀꿈틀해. 저기도 뇌수술용 로봇과 관련돼 있거든요. 야, NHN 한국사이버에 저렇게 난리 났어요. 9%가요. 9%. 야, 이거 한번 봅시다. 뉴스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다? 언택트다, 언택트. 그죠?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닥터K를 코치로 임명하시라니까요. 계속 보고 계신 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저께 패닉에 나가 떨어지고 오늘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천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빼다가 오늘 반등도 이렇게 세게 하는 반등이 어딨어요? 코스닥은 2% 반등하고 있습니다. 와, 참. 딱 중요한 핵심 테마 종목만 딱 들고 있잖아요. 그죠? 제약바이도 좋네요. 그죠? 진단키트도 양호하고. 야, 이거 날라가잖아. 5G도 뭐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화장품 쪽도 반등하고 엔터. 게임도 양호. 화장품 반등. 됐어요. 지금 빨리 봐야 돼요. 지금 중요합니다. 자, 호중이 반가. 자,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1.15% 상승, 코스닥 2.20% 상승 중입니다. 양호. 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 바뀔 때마다 참고를 하십시오. KMW 같은 거살수 있어요. 살수 있습니다. 돌파됐던 지지권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 넣을 수 있어요. 5G 지금 다른 애들 강하게 반등 넣고 있는 거 보고 다 하는 겁니다.
SK 바이오랜드도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진단 키트에 불이 붙었는데요. 일단 EDGC는 순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젠과 수젠텍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흐름입니다만, 그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더쾅 하고 빠지면, 한번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빠지면 안 사. 아시겠습니까? 한번더쿵 하고 빠지면 21인근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 들어갑니다. 안 따라가요. 여기 고점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자, 이게 신고가 갔다가 살짝 밀렸거든. 살짝이 아니죠. 밀렸죠. 그죠? 기관에 싹쓸이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전고점 인근입니다. 자, 카카오도 양호합니다만 조금 조정 받으면 챙겨 먹었거든요, 실컷.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안 되게 조금 조정 받으면 들어갑니다. 자, 전일 수익 현황 그러면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링크 보여드렸죠? 그 링크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잘 나고 있는지 챙겨 보시려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유, 왜 이래? 자, 수익 공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카카오, SK 바이오랜드 수익. 카카오 6%. 인버스 들어간 인원도 있었고, SK 바이오랜드. 카카오 6% 이상 어저께 챙기고 나왔습니다. 와. 9.3% 간다. 에너지 한국 사유 열차. 대단하다, 대단해. 와. 오늘 또 수익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이고요. 그죠? 이거 오늘 차익 실현 일부 했거든요. 시원찮아요, 뭐 하는 게. 그죠? 단안 던졌어요. 하는 게좀 시원찮아요. 야, 이거. 20일을 올라탔단 말이지, 그죠? 시젠도 20일 올라탔고, 수젠테기도 20일 올라탔고,
좀 챙겼으니까 나머지 홀딩. 워낙 난리 블루스 추니까 그죠? 오늘은 완전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풀었으면 적당히 따다다닥 끊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끊었던 건 다시 추가. KMW 추가.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추가. 그죠? 그런 식으로. 혹시 보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저한테 회원 가입 안내를 문의를 했는데요. 진짜 그분 맞습니까? 이러니까 답을 안 해요, 일단.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맞아요. 야, 어메이징한 분이 어저께 회원 가입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또 재밌는 사실. 유료방이 해킹을 당했는지 누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는데,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예전에 유료 회원이었으면 비밀번호 그대로니까 설마 들어왔겠나. 그죠?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10% 갑니다. 10%.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요. 위기 관리 능력. 던져야 될 때, 추가해야 될 때, 줄여야 될 때, 챙기면서 갈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먹었던 거 뻔히 쳐다보면서 손가락 다 빨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챙기면서 갈땐 챙기면서 가야 된다니까? 수현님,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아침에. 상당히 지금 사업하고 몇번 했거든요. 일일이 말안 해서 그렇지. 한 종목 말고. 한 종목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 줄이고 어떤 종목 사놓고 이렇습니다. 이거 KMW 살수 있다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KO 추가. 저기 앞에 또 추가했어요. 두번 추가했습니다. 올라가잖아. 그죠? 바이오랜드 추가했거든요. 여기 올라갑니다. 이거 위에서 좀 던졌어요. 챙겼어요. 좀 빠졌어요. 20일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더 끌고 갈 것인지 좀 시원찮아서 던질 것인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올라탔기 때문에 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진단키도 옆에서 막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자, NH는 한국 사이버였지. 10% 갑니다. 죽여. 그냥 전일은 카카오 7% 날아가고. 이거 이제 먹고 먹고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여기 사서 챙겨 먹고, 여기 오니까 또 사서 또 챙겨 먹고, 던졌어요. 안 산다 그랬습니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부담돼요. 그거 잘하면 끝내주는 트레이드 되는 겁니다. 야, KMW 간다잉. 자, 왜?
여기 보면 5G가 아까 얘들이 한 4%씩 가는데 얘가 0. 몇 프로밖에 안 돼. 얘 바보입니까? KMW?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 넣어버린 버린다니까. 사자마자 지금 2% 가까이 갑니다. 아까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런 매매 포인트, 그죠? 그런 매매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올라간다. 예이야. 분봉 볼 필요도 없어, 이거. 이런 건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던져야 되거든요. 자, 한국 사이버일제 이거는 3분의 1 청산했고 그냥 들고 갑니다. 전고점 인근이라서 3분의 1 청산했는데요. 안 밀리네요. 홀딩. 여기 딱 깨지면, 67,000원 깨지면 더 줄여야지 하고, 아, 트레일링 스탑. 내 익절 라인을 올려가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챙기 먹을 거 챙겨 먹고 엎어친 것도 올라가고 그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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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카카오 물리가 있는 거 있습니다. 하이닉스 이거 물려 있는데요. 그죠? 걱정 1도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올라갈 겁니다. 감 냅두면 돼요. 하이닉스 물린 거는 좀 걱정도 안 해요. 자, 미국 선물 그만 그만. 자, 골드가 선물이 확 죽었다 그대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은요, 뭐 그만 그만입니다. 그냥 박스권, 좀 박스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요새 지뭘안 올리던데, 싶으십니까? 매번 올리기도 귀찮아서. 자, 지금 실전 수익, 실전대의 수익, 지금, 아, 8이, 8입니다. 일주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다른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 상위권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37% 수익 중입니다. 대회 일주일 늦게, 아, 출전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1등은 아예 물 건너갔고요. 5등 안에 한번 들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닥터 케이는 말만 하지 않는다. 실전과 이론이 겸비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전도에 8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8위 아닙니다. 10명 중에 8이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NH 선물, 아, 해서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몇등 하는지. 수익률 37%면 아까 37%였죠? 2주 매매했는데 37%입니다. 호두까기라고 있죠? 호두까기. 걔돈 있는 거 전부 다 꼬랐어요. 그죠? 해외선물 하는 애인데. 그죠? 걔 대회 나오면 몇등할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좋다고 그걸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거 보면 참 속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로. 구독자는 15만 명인가 그래요.
사람들 신뢰가 관계없는가 봐. 그러니까 욕도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이래야 많이 보는가 봐요. 카카오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그죠? 어저께 던졌어요. 어저께 안 산다 그랬습니다. 이거 LG화학 사지 마세요. 더 기다리세요. 21인근으로 쭉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 오면, 날라가면 내거 아닌 거예요. 딱 기다리십시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좀 기다렸다가 사고,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고 해야 돼. 조금 올라가면 막 잽싸게 팔아버리고, 좀 빠지면 아직까지 이격이 한참 있는데, 위에 가격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싸다 싶어가지고, 덥석 싸고 사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노을 해야 된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야, 외국인 선물이 1700개 매수하면서 일단 시장을 끌어당겼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폭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극심한 변동성 판에 꽁이 듣고 있지? 많이 먹기보다 안정적으로 안 깨지면서 살아남다 보면 내 자산이 충실되어 있는 거 나중에 느낄 거야. EDGC 이런 것도 욕심 안 부려 일단. 자, 한국 사이버 열차 간다. 10.20% 플러스. 이야, 진짜 대박, 진짜. 진짜 짜릿하다. 한국 사이버야지 또 얼마나 많이 먹은 건줄 알아요? 여기서 사서 그죠?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서 그죠? 또 올라가잖아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신고가였거든요. 7%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토해가 기분 열나 별로였는데 여기 딱 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추가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더 올라가면 그죠? 물량 늘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틀은 거예요. 틀은 거.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온라인 결제 쪽에 완전 최강자거든요. 해외에 그죠? 유수 명품 브랜드들과 지금 조인이 다돼 있고, 이거 기관에 그럼 쓸어 담는 종목이에요. 이거.
자, 조종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지금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럼 단가 한 82,000원 정도예요. 이런 거물 많이 탑니다. 보통 처지면요, 이거 사사 반등 넣으면 빠져나와야지. 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감 냅둡니다. 이거 그죠? 하이닉스는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안 타요, 이거는. 근데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샀거든요. 왜? 이건 이평선 지지권역이니까 너무 과하게 빠졌어. 이것도 좀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요. 손절을 안 할망정 추가 안 해요. 이거 물타기거든요. 카카오 같은 것도 욕심 안 부립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LG화학도 욕심 안 부려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 쭈니. 야, 쭈니야, 너 조심해라. 딴게 조심이 아니라, 비교적 좀 밀폐된 데잖아. 그지? 마스크 잘 하고 있겠지만, 항상 조심하고. 야, 이거 한국 사이버결제 축이 간다. 야, 미쳤어요. 10.5% 간다, 야. 진단 키트가 상당히 등락이 공방이 치열하네요. 그죠? 옆에 수젠텍하고 시젠하고 보고 있는데요.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내 보시려면요, 별표 쳐져 있는 카페 링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월 플러스 1개월, 3개월 결제하시면요, 1개월 추가 할인 이벤트, 핫서머 이벤트. 와, 날씨 너무 더워요, 그죠? 남은 2020년 팀케어와 함께 하신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같은 거 없어요. 아침 1시간이 무료 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흔들려요. 조심하세요. 시장 흔들리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고 있어요. 크게 상승폭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그래? 뭐 공부 안 하고, 그죠? 그냥 텔레비에서 뭐 좋다 이것만 듣고 어떻게 견뎌낸단 말입니까? 못 견뎌요. Never, never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잠깐은 몰라도 준비가 돼 있어도 조금만 실수하면, 그죠? 엇박 타는데 시장 상황 다 판단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시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먹었는 거. 이런 거 가만 냅뒀을 것 같아. 다 던졌어, 위에서 벌써. 다 던졌습니다. 돌아가면 내거 아니지. 시장 무너지는데? 그죠? 카카오도 살까요? No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LG화학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요거 다시 사놨어요. 팔아먹었다 다시 사놨어. 야, 이랬다 저랬다 장난 아니야? 아니. 자, 아까하고 진단 키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디 다시 할 매수할 예정. 그죠? 다시 매수하니까 일단 올라가네. 그죠? 아까하고 좀 달라요. 상황이. 아까는 여기가 막 흔들렸거든, 약간. 그러니까 잽싸게 팔았어, 일단. 토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올라타. 다시 발 담궈야지. 이게 단타 매매 앤드 스윙 매매 진술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말로만 하지 않아요. 아까 수익률 매대하는 거 봤죠? 파리가 작담 작고, 그죠? 높담 높은 거 아닙니까? 2주 만에 38% 작은 거예요? 작다 그러면 할말 없습니다. 실전 선수와 같이 하는 겁니다. 실전 선수와 같이 한다고요. 그냥 매수가 15,000원, 매도가 7만 원, 손절가 14,000원 그렇게 날려주잖아요, 다른데. 그죠? 그러면 니 알아서 하라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게 무슨, 그죠? 리딩 맞긴 하지. 그죠? 중간에 갑자기 변하고 이러면 알아서 탁탁탁탁 시그널 날려줘야 더 잘할 수 있죠. 틀렸습니까? 그게 진정한 리딩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줘요. 왜? 너무 피곤하거든.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걔들은 점심 먹으러 나가 커피도 한잔하고, 그죠? 밑에 애들한테 맡겨놓고 잠깐, 그죠? 방송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과연, 어떤 게 과연 더, 그죠? 진정한 리딩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딴데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100% 리딩 따른 회원의 수익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100% 리딩 따른 계좌, 3월부터 7월까지 수익은 59.2%입니다. 이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냥 일할 때 바쁘니까. 그죠? 이따가 사세요, 파세요, 날라오면 그것만 했는데. 풀었습니다. 3월달 이거 셀트리온 대박 났습니다. 그죠? 이번 달에 또 수익이겠네. 그죠? 손실 한 달도 없어요.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 있죠? 제 책임도 있다 생각합니다만, 리딩대로 100%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리딩대로 100% 하면 제 확률이 나오거든요. 제 확률. 제 확률이 제법 돼요. 그죠? 최소 70% 이상입니다. 승률이. 그죠? 겸손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깨지는 것도 있는데 올라가는 게 확률이 훨씬 높으면 그 확률들을 좀 쫓아와야 되는데, 물론 자신이 매매에 최종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순 없어요. 본인들 돈이니까. 근데 확률이 안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닥터K가 24승 1패가 첫 번째 주거든요. 첫 번째 주. 그때 6위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23%입니다. 두 번째 주 했는데도 한 4%밖에 추가 못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번 주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깨진 게 별로 없어. 깨진 게한 번도 깨졌어. 이거 우연일 것 같아요. 아이,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그 확률 쫓아오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좀 믿었으면 한번 좀 지근득하게 한번 믿어보면 될 텐데.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들어올렸다 그대로 밀리고 있어요. 신규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 자제하세요. 지금 싸 보인다 얘가 좀 덥석 잡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고점에 부위에 있는 거는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좀 올랐다 싶은 거는 챙기면서 가십시오. 챙기면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살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끝장난 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딱 쥐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기다렸다가 안전빵으로 왔을 때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전빵은 어디다? 안전빵은 새로 놓은 빵이 아니라 안전빵은 20일 근처가 안전빵이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안전빵은 20일 근처가 안전빵이야. 꼭대기 이런데 LG화학 같은 거한 일주일 전에 산 사람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안전빵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안전빵 아직 안 왔으니까 사지 마.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전빵에서 사면 안 깨져 잘. 안 깨져요 잘. 그건 너무 간단한데 그거 지켜보시라니까. 그거 지키면 손해보는 확률보다 수익 내는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언제?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종목 앤드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장대 한번 꼬꾸라졌어요. 지금 20일 깨지고 코스닥 아까 놀랬어요. 장난하냐 그랬잖아요. 이래 되게 힘든 거거든. 원위치 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지금 아침에 살짝 산소호흡기 딱 달아줬다가 안심하고 있을 때야좀 사라. 야 아직 안 죽었어. 사라 해놓고 그냥 확 조져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 이겁니다. 위험하다. 말하는 강도가 다르잖아. 말하는 강도가. 여기 앞전 상황하고 강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느낌이 싸하다 그랬습니다. 느낌이 싸하다. 그게 되게 잘 맞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다. 7번 눌러 예야. 느낌 싸합니다. 믿든가 말든가. 그죠? 느낌 쌉니다. 완전 폭락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장 폭락 나오는데 막 10%짜리 막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 어저께는 각하고 7% 플러스 나오고 있고. 그죠? 여기 뭐 떡락 나온 거 있어요? 떡락 나온 거 없어요? 떡락 나온 거 없습니다. 왜? 그만큼 추세 좋은 거 주도주만 들어가 있었어. 그래, 주도주만. 그만큼. 쉽사리 물타기 같은 거안 해서 그래요. 쉽사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포인트 올 때까지 딱 기다리는 인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쉽게 안 됐습니다. 그죠? 쉽게 안 됐다고요. 저도 이론을 안 지는 엄청 오래됐지만 이게 제 몸에서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이거 별로 안 깨지고 잘 벌게 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요.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때 끊어버리고 손절해야 되겠다 싶을 때 손절 탁탁탁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손절 하루에 3번 4번 하고도 플러스 전환 많이 했습니다. 그거 뻔히 알고도 손안 나가서 못하는 경우 많아요. 뻔히 알고도 끊어야 되는데 호중아 듣고 있냐?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푹 빠져버리면 기회 탁 놓쳐가지고 기회 놓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손안 나가요. 그럼 푹 빠지고 손실이 극대화되고 난 다음에 끊고 나면 반등 딱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다행이지. 선물이기 때문에 푹 빠졌는데 이게 그죠? 이렇게 푹 빠졌는데 여기다가 손절하고요. 상승 방향에 대한 거 손절하고요. 하방 베팅합니다. 와 이거 끝내주고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쑥더 빠지면 회복될 거야. 회복되기는 빠진 만큼 빠지는데 반등 나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다 깨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알고도 깨지고, 모르고도 깨지고,
양방으로 깨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죠? 내 손이 안,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그게 답니다. 빵! 어디? 안전빵! 안전빵! 어디? 20일! 안전빵에서 딱 사서! 적당히 수익 나면 챙겨가면서. 안전빵이 무너지면서 추세가 확 무너지면 물타기 따위 하지 말고요. 빠른 손절이 가장 베스트고, 이거 하이닉스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니까. 그죠? 하이닉스 아니면 벌써 던져야 돼요. 그죠? 적어도 물타기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 간단한 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고요.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 요동을 치니까 쉽사리 매수 하시지 마시고 조금 현금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한번 더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셌나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선물 별 변동도 없어. 그죠? 어저께도 그죠? 혼자 브루스 준 거거든요. 무슨 브루스? 난리 브루스. 미국 크게 뭐 그죠? 근데 혼자 막 반등 강하게 하고 훅 빠지고 지금은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서 개입하면서 야 이때까지 사 들어온 거 응? 개인들 좀 까불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구마구 흔들어 제낍니다. 마구마구. 진검승부는 지금 앞으로 8월, 9월에서 아마 진검승부 날것 같아요. 그동안 준비하시고,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 가면서, 해보시기 권유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패스 하시면 안 돼요.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